여러분 안녕하세요, 에서입니다. 20만 기념으로 Q&A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, 원래는 10만이 지나고 Q&A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약간 그 심리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자꾸 이제 카메라를 켜면 눈물을 막 펑펑 흘리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거를 차마 올릴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마인드를 좀 다시 다지고 처음으로 Q&A를 하게 됐는데요. 근데 이 영상이 뭔가 좀 길어질 것 같아. 아마 내 유튜브 영상 중 제일 긴 영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, 라디오처럼 친구랑 떠들고 있구나 그런 생각으로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질문으로, 치킨 한 마리 중 가장 좋아하는 부위는?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남들이랑 같이 치킨 같은 거 먹을 때 닭다리 같은 거 먼저 집어서 먹으면 안 된다, 그럼 약간 얌체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두 번째로 맛있는 부위인 날개 부분을 좀 주로 먹었거든요. 그래서 그게 입맛이 들었는지 닭다리보다는 날개 부위가 좀 맛있더라고요. 그리고 저는 너무 막 퍽퍽한 닭가슴살보다는 닭껍질이랑 지방이 잘 어우러진 그런 부위가 좋아서 갈비살 부분도 참 좋아요. 그래서 날개랑 갈비. 나이, 현재 본업. 유튜버가 현재 본업이라면 그 전 본업, 유튜브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. 쇼츠 넘기면서 언니 만날 때마다 긍정적인 기운에 제가 다 기분이 좋아져요. 흐, 늘 소소한 꿀팁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항상 응원할게요. 아우, 너무 감사합니다. 제 나이는 다 아시는 줄 알았거든요.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모르니까 더 알려주기가 싫은 그런 느낌? 생각보다라고 해야 되나? 제가 생각보다 좀 나이가 있거든요. 제가 앞으로 질문하는 그 답변을 잘 들어보시면 제 나이가 어느 정도 짐작이 가실 거예요. 그래서 답변을 들어보시면서 제 나이는 한번 유추를 해보시는 게 어떠실까요? 그 전 본업은 한 11년 정도 피팅 모델을 하고 있어요. 지금은 거의 안 하긴 하는데,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는 어렸을 때 피팅 모델을 하면서 촬영본 사진들을 제 페이스북에다가 많이 올렸었어요. 근데 이제 그 제 사진들을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팔로워가 조금씩 늘었는데, 근데 제 지인분들이 페이스북에서 이제 영상을 찍는 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. 그래서 뭐 같이 영상 찍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거야.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짧은 동영상이나 뭐 다른 분들하고 같이 콜라보 영상 찍으면서 페이스북, 유튜브 이런 데다가 업로드를 하기 시작했어요. 체중 관리 루틴이나 꿀팁, 체중 관리를 위해 하고 있는 운동들 어떤 거 있는지 궁금해요. 수입으로 재테크 따로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. 이것도 물어보신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없어요. 제가 먹는 즐거움이 굉장히 큰 사람으로서 먹고 싶은 건 다 먹어야 돼요. 근데 이게 살이 좀 많이 찐다, 뭔가 이 내 마지노선 있잖아요. 이 마지노선이 좀 넘어간다 싶으면 먹고 싶은 건 먹되 양을 줄입니다. 요즘에 좀 제가 살이 쪘어요. 그래서 요즘에 다시 양 줄이기 모드 돌아왔고, 전에는 제가 헬스랑 뭐 필라테스 이런 거를 잠깐 했었는데 요즘에는 또 테니스에 꽂혀가지고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테니스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. 최애 신발이 뭐예요? 아,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, 몇 가지를 한번 꼽아보자면 나이키랑 피스마이너스원이랑 콜라보한 피마원. 왜냐면 그 신발로 인해서 제가 좀 스니커즈를 많이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가지고. 그리고 그 다음은 제가 처음으로 산 조던, 그리고 가장 처음으로 비싸게 주고 산 신발인 조던1 시카고. 지금도 시카고를 사려면 큰 마음을 먹어야 되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진짜 더 큰 마음을 먹고 샀기 때문에.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이키 카시나 덩크. 제가 나이키에서 처음으로 선물 받은 신발이기도 하고, 의도치 않게 그 신발을 첫 번째로 디자인을 유출했다고 해야 되나? 그렇더라고요. 이것도 이제 할 말이 좀 있는 게, 제가 그때 선물을 받고 신발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. 근데 제 옛날에 여러 가지 사건들 있잖아요. 막 그거랑 같이 겹쳐지면서 좀 논란이 됐었거든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쟤 저거 올리면 안 되는데 괜히 인지도 올리려고 디자인을 유출했다. 뭐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지? 스니커 전문 유튜버도 아닌 10만짜리 유튜버가 저거를 받는다고? 막 그래서 엄청 욕을 그때 많이 먹었어요. 정말 많이 먹었어요. 막 DM으로도 막, 아, 네가 뭔데 이거를 뭐 유출하냐, 이게 얼마나 뭐 중요한 신발인 줄 아냐, 죽여버린다 막 이런 DM도 많이 왔었고, 유튜브에도 댓글로 욕 댓글이 정말 많이 달리고, 이제 뭐 어떤 커뮤니티에서도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었는데, 제가 약간 해명 아닌 해명을 좀 하자면, 저는 처음에 원래 신발을 주신다고 하신 게 아니라 반팔티만 주신다고 하셨거든요. 그래서 저는 반팔티만 받는 줄 알고, 아니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나이키니까 이게 어디야 하면서 이제 감사합니다 하면서 딱 받았는데, 반팔티도 있고 신발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보내주신 분한테 메시지를 보내가지고
와가지고 이거 언제 발매되냐, 이거 언제쯤 올려도 되냐 이런 걸 여쭤봤는데 뭐 발매 날짜는 제가 받은 날짜보다 한 3주, 4주 정도 뒤쯤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를 사진을 찍어서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런가요? 근데 이거 발매되기 전인데 제가 이거 진짜 올려도 되나요? 라고 제가 3번인가 여쭤봤어요.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하죠, 올려주셨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또 사진을 찍고 올리기 전에 또 한 번 물어봤어요. 이거 진짜 제가 올려도 되나요? 했더니 아 그럼요 해가지고 저는 그냥 기쁜 마음으로 오 예 하고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올렸는데 그게 사실은 자기들끼리 이게 뭔가 그 내부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돼가지고 저한테 그걸 잘못 알려줬다 그래가지고 내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고 내렸죠. 근데 그 뒤로 올리면 안 되는 건데 지 욕심에 올려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으니까 빤스런 했다 그런 얘기가 막 돌면서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욕을 막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해명을 하려다가 담당자분한테 연락을 했어요.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이 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해명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면 자기 회사 잘린다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. 저 진짜 회사 잘릴 것 같아요. 제가 잘못 말해가지고 막 하면서 원래는 뭐 언제 이게 유출되기로 한 거였는데 제가 이거를 뭐 잘못 말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셔가지고 또 제가 이 한 사람의 직업을 잃게 만들 순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안 했죠. 그래서 그게 지금 2년이 좀 더 지난 일인데 이제서야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. 뭐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아무튼 그렇습니다. 쿨톤 메이크업으로 바꾸고 나서 너무 잘 어울려요. 사용하시는 파데랑 립 정보 궁금해요. 쿨톤 메이크업 영상 올려달라고 3번이나 올렸는데 Q&A 때 꼭 말해주세요. 전에 영상에서도 댓글 달아주신 걸 보긴 봤거든요. 그래서 제가 메이크업 영상 찍어야지 하다가 제가 그렇게 화장을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올려도 되나? 하는 그런 마음에 안 올리고 있었거든요. 질문하신 거는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제가 그날 쓰는 제품이 달라가지고 딱 요것만 써요 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한 3, 4개 정도를 바르고 있거든요. 아주 찰떡인 그런 파운데이션 못 찾은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이걸 처음 써봤거든요. 원래 집에 옛날에 사놓은 건데 클리오 필커버 하이스트웨어 파운데이션 이거 오늘 처음으로 썼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.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서 이런 스패출러 있잖아요. 또 뷰티 유튜버들이 이런 스패출러로 파운데이션을 싹싹하면 얇게 밀착이 되면서 잘 먹는다 해가지고 이건 이제 피카소 스패출러인데 이걸 사봤는데 이거 아주 꿀템이더라고요 여러분. 파운데이션 바르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사용해보시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11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제품 말하기도 좀 민망한 게 미샵 골드 퍼펙트 커버 비비크림 21호 화사한 베이지 컬러입니다. 원래는 제가 미샵의 빨간 비비를 오랫동안 쓰다가 이게 또 비슷한 느낌인데 좀 더 촉촉하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쓰고 있는데 이것도 아주 괜찮더라고요.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와 저 비비 언제 떴고 하시는데 촉촉한 그런 느낌? 들어가지고 이거를 좀 자주 애용을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리고 제가 이게 얼마인지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이게 지금 단종된 것 같더라고요. 근데 그 빨간 비비 라인은 계속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 다음에는 비슷한 걸로 사지 않을까. 그리고 파운데이션 촉촉한 거 있으면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. 그리고 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즘에 가장 애용하는 거는 릴리바이레드 제품인데 3년 전쯤인가? 이 브랜드에서 이 틴트 전 색깔을 선물로 받았었어요. 근데 이거 쓰다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. 완전 저한테 찰떡인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올리브영 가서 내돈내산해서 구입을 한 건데 제가 딱 좋아하는 컬러가 이거 세 가지. 1번 수줍은 복숭아인척, 3번 발그레한 딸기인척, 4번 시니컬한 앵두인척. 수줍은 복숭아인척을 바탕으로 깔고 그 다음에 이 둘 중에 아무거나를 그 위에다가 이렇게 좀 발라주고 있는데 한 번에 막 많이 바르지 마시고 조금씩 레이어드하면서 이렇게 딱 바르시면 뭔가 입술이 코팅된 듯한 그런 느낌을 아주 초크초크하고 그리고 가격도 엄청 저렴해. 이게 하나에 6,500원인가? 근데 이게 막 가끔씩 뭐 2+1 행사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럴 때 쟁여두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. 그 다음 쓰는 거 얼굴도 이쁘고 자기관리도 잘하시고 옷도 잘 입으시는데 부족한 게 없는 삶은 어떤 기분인가요? 이게 진짜 오해를 하시는 게 제 영상이랑 SNS 같은 거 보면서 제 주변 사람들도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이야 너 돈 많이 벌겠다 그리고 너 진짜 바쁘게 사는구나 그리고 되게 화려한 삶을 살고 있어 라는 그런 말들을 자주 듣는데 돈을 그렇게 잘 벌지를 못하는 게 제 유튜브 순수익을 지금 말씀을 드리면 239.94달러거든요 환율 계산기 한 42만 원 정도
한 달 수익이 42만 원이에요 여러분. 너 구독자 한 20만이면 한 달에 막 몇천 쓸지 않냐 이러시는데 한 달 수익이 42만 원이라고요. 이게 유튜브가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.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수익은 요 수익보다 브랜드 같은 데서 받는 광고 수익이 제 주 수입원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걸로만 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제 유튜브 영상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고를 안 하는 달은 아예 안 하는 달이 막 몇 달이 이렇게 있고 한 달에도 막 여러 개를 올리는 그런 달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아 얘 또 광고 올리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 들어올 때 노 져야 된다고. 들어올 때 광고를 해야 되거든요. 그래야지 제가 또 광고 안 들어올 때 월세도 내고 핸드폰비도 내고 컨텐츠 비용도 쓰고 하니까 광고 올라오면 와 좀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너는 참 바쁘고 화려한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약간 성격이 노력을 안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성격이거든요. 노력을 최소화하는 그런 성격이라서 대부분은 집에서 누워가지고 배 긁으면서 핸드폰 하고 아 영상 못 찍지 아 막 그냥 집에서 이러고 있거든요. 제가 밖에 나가면 그때 대부분의 영상이 다 나오는 거예요. 쌩얼로 슈퍼 가고 편의점 가고 그런 시간이 7일 중에 한 5일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. 가끔 이제 밖에 외출해가지고 아 여기가 인싸들이 돌아다닌 동네구나 사진 그때 찍어가지고 딱 이제 SNS에 올리면 이제 그거 딱 보시고 야 얘는 참 바쁘고 참 인싸 같은 삶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저도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은데 용기가 나질 않아요. 언니처럼 긍정적이고 화이팅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제 주변에 친구들이 아 회사 생활 짜증나는데 나 유튜브나 해볼까? 스도야 나 유튜브 하려고 하는데 뭐부터 해야 돼? 장비 추천해줘. 컨텐츠는 못 찍지? 물어보는 친구들이 지금까지 정말 많았어요. 근데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거는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.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. 제 이제 주변에서 유튜브 하려고 하는데 끝까지 시작 못하는 친구들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는 친구들 특이 뭐냐면 완벽하려고 해요. 다른 사람들 막 큰 유튜버들 영상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비싼 장비로 엄청 화려한 편집 하고 그래야 될 것만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 옛날 영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누구나 다 애매하고 부족해 보이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. 근데 또 그게 유튜브의 매력이 아니겠습니까? 너무 완벽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뭐라도 찍어서 편집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아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채워나가 볼까 하면 그때 카메라 장비들을 사서 조금씩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. 편집하다 현타 오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. 10분짜리 영상 편집하는 근데 3-4일이 걸려. 유튜브에 올렸는데 조회수도 막 몇십밖에 안 되고 댓글도 몇 개 안 달리고 구독자도 얼마 안 늘고 이러면 이제 현타 딱 시계 와가지고 장비를 파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러니까 일단은 시작부터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렇게 영상을 찍고 편집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들을 더 채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는 굉장히 화이팅이 넘치는 사람인데 평소에는 대부분 누워있어요. 누워있다가 그 체력을 비축했다가 영상 찍을 때 내면의 화이팅 넘침을 표출을 하는 거예요. 굉장한 집순이라고 알고 있는데 편집이나 휴대폰 제외하고 집에 있을 때 주로 무얼 하며 시간을 보내나요? 잠을 굉장히 많이 잡니다. 잠자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. 촬영할 때 텐션을 빡 올려줘야 되고 편집할 때도 제가 집중을 빡 하기 때문에 잠을 최대한 많이 잡니다. 그리고 제가 또 요리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제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토리에다가 요리하는 거를 되게 많이 올리거든요. 나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먹는다는 게 되게 위로가 되고 그 요리를 완성을 했을 때 뿌듯함이 좀 있더라고요. 그리고 또 밥을 먹을 때 제가 드라마 정주행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.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것과 자기 직전에 하는 것이 궁금해요.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핸드폰을 딱 보는 것 같아요. 강박 아닌 강박 같은 게 있거든요. 옛날에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야 수도야 너 어디서 되게 막 논란됐어 막 악플 엄청 달리는데 뉴스 나왔어 막 이래가지고 엥? 뭔 소리지? 하면서 딱 일어나서 보니까 안 좋은 상황들이 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약간 강박이 생겼는지 일어나자마자 혹시 내가 어제 잘못한 건 없었나? 얼마 전에 올린 영상에서 잘못한 건 없었나? 그런 거를 쭉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런 게 많지 않다 그럼 이제 안심을 휴하고 자기 전에는 항상 립밤을 저는 바르는 것 같아요. 촉촉한 그 기분을 좋아가지고 립밤을 항상 바르고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을 하고 유튜버 중에서 브레이너 제이의 숙면여행이라는 그분 영상을 되게 많이 듣고 침착맨님 영상을 틀어놓고 자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자기 전에 딱 누웠는데 되게 적막하고 그러면 잡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.
자기 옷장에 잠들어 있는 옷 중에서 스타일링을 이쁘게 할 방법 없을까요? 언니 꿀팁 얻어가고 싶습니다. 이게 또 옷마다 또 스타일링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간추려서 이렇게 정의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앞으로 이거는 영상을 찍으면서 많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옷이 꽉 차서 정리해야 되긴 하는데 어떤 옷을 버려야 할지 모르겠어요. 언니는 옷도 많을 듯한데 옷장 정리를 어떻게 하시나요? 저도 버리는 거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서 지금도 옷장에 옷들이 가득 차고 바닥을 막 메꾸고 난리가 났거든요. 늘어나고 변색된 옷들을 가장 먼저 처분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내가 좀 아끼는 옷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거를 또 잠옷으로 쓰고 버립니다. 아, 이거는 내가 앞으로도 안 입을 것 같은데 버리기는 아까워. 이런 것들은 아름다운 가게에 가져가서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주변 지인들한테 나눠주는데 근데도 옷이 너무 많아져서 어디서 또 이게 플리마켓 하라고 불러주시면 한 뭉탱이 싸서 나가서 플리마켓을 한번 열어보려고 해요. 옷장 정리할 때 근 2-3년간은 내가 한 번도 안 입었다 하시는 거는 과감하게 버리시는 게 좋겠지만 나도 그걸 못하고 있다는 사실. 그래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요. 손이 자주 가는 의류 브랜드가 어떤 건가요? 하나의 브랜드라기보다는 나한테 맞는 핏 디자인, 그날 착장에 맞는 뭐 액세서리 이렇게 가져가기 때문에 한 브랜드가 손이 많이 간다 이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신발 같은 경우에는 근 2-3년간은 나이키 신발을 가장 많이 신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또 요즘에 막 아디다스나 막 그런 게 눈에 자꾸 잘근잘근 밟혀가지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